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 대리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15페이지죠. 115페이지 법률행위 대리.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당사자가 직접 한 법률행위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하지 못할 사유도 생길 수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직접 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법률행위를 포기하고 그 손해를 그냥 다 감당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시켜서 대신 법률행위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다 책임지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법률행위를 포기하는 걸 시험에 낼 필요는 없잖아요. 법으로 정할 필요도 없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률행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를 다 책임지는 거, 이걸 법률행위의 대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이 있고 상대방 병사이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법률행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용어가 대리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용어가 다 결정이 돼요.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을 항상 본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제3자다, 이렇게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본대상,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대리를 설명을 할 때, 개념 설명을 할 때요. 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잘 들으셨죠? 대리인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본인이 다 책임지는 제도가 대리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이 법률 효과는 대리인이 했던 이 법률 효과 얘기하는 거죠. 그 효과는 본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제도, 이걸 대리제도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대리인을 중심으로 모든 용어가 다 결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바빠서, 너무 많이 바빠요. 그 지금 미국에 가서 법률행위 하고 있는데, 일이 빨리 안 끝나서 한국에 또 해야 되는 법률행위를 다른 사람 시키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 또 하나는 여기가 제한능력자예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다 보니까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아버지가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먼저 얘기했던 거를 지금 을이 너무 바빴다. 바빴으면 다른 사람 하나를 시켜서 법률행위 하도록 하겠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의 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쁜 건 아닌데 혼자 의사결정 능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이 좀 부족했다. 제한 능력자였단 얘기죠. 그래서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그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준다. 이걸 법정 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법정 대리가 시험에 등장은 하지만 여기에 모든 법률관계 분석은 법정 대리는 우리 앞편에 민법 제3조부터 시작해갖고 법정 대리 제도가 17조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가족법에 나와요. 거기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볼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로 요걸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 임의 대리는, 갑은 지금 미국에서 법률행위하고 있대잖아요. 미국에서 법률행위하고, 얘가 갑 대신 법률행위해주고, 그 법률 효과는 갑에게 귀속이 되니까, 갑이 한꺼번에 두개 이상의 법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적 자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고, 법정 대리는 이 사람이 혼자서 법률행위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적 자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준다. 사적 자치의 보충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적 자치 확장과 보충 기능이 있다. 그리고 대리인이 하는 이 법률행위는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고, 그에 따른 표시도 대리인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의사표시하는 자는 대리인인데, 이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자는 본인인 거죠. 그래서 대리제도는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자와 그 의사결정에 의한 법률 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법률관계가 다 대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모든 법률관계가 다 대리가 가능한 건 아니고, 법률행위가 대리가 가능하죠. 법률행위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신분행위라고 하잖아요. 신분행위 이건 절대 대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신분행위 안 돼요. 그럼 뭐만 가능할까요? 재산상 법률행위만 가능한 겁니다. 재산상 법률행위만 가능해요. 그럼 법률행위 중에서 재산행위만 가능하다고 했고 법률행위가 아닌 준법률행위 있죠? 이 준법률행위들이 있는데 이 준법률행위 중에서는 우리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같은 표현행위가 있어요. 이 표현행위는 의사표시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표현행위는 대리가 가능한데 여기서도 유실물 습득과 같은 사실행위는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대리행위 하러 가다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주웠대요. 대리인이 주웠대는 거죠.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관공서에 경찰관서에다가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신고해야 되겠죠. 유실물 습득했으면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본인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 있잖아요. 불법행위라고 하는 건 불법행위 한자가 책임지는 거지 대리인이 불법행위했다고 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앞글자 따면 불사시는 대리 없다라고 하시면 되죠. 불사시는 초능력자니까 그냥 대리 없이도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법률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법률행위 대리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법률행위 대리에서는 본인과 대리 사이에 대리권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공부 그래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하는 이 법률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다 이걸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리행위 둘 사이에는 대리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대리인이 한 법률 효과를 뭐라고 불러요? 대리 효과다. 이 대리 효과의 귀속 요 세 개 법률 관계를 공부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리권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이건 유권 대리에서 우리가 따질 문제고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권 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 무권 이렇게 나눠지죠. 먼저 이제 대리권 한번 먼저 볼게요. 대리권.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둘 사이의 법률 관계. 자,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대리인에게 나 대신 법률행위를 해줘라 라고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갑 대신 법률행위 좀 하시오라고 부여된 권한인 거예요.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특정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 권한입니다. 대리권은. 대리권은 그래서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권은 권한이다.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냐? 본인을 위해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으로서 권한이다. 그래요. 그러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대리권의 발생은 저기서 본 거예요. 대리권의 발생은 임의 대리의 발생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나 대신 가서 법률 행위 좀 해라 라고 해서 뭐가 있어요? 수권 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 행위라고 하거든요. 수권 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법정 대리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정했으니까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권 발생이든 수권 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발생이든 대리권이 발생하기 전에 내부적 기초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개념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갑이 미성년자였대요. 그럼 을에게 법정 대리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여되려면 을하고 갑 사이에는 친권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법정 후견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관계는 이렇게 내부적인 기초 관계가 있을 때 법정 대리권이 부여된다. 그러면 둘 사이에는 친권 관계가 아니면 법원에서 선임된 법정 후견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계가 있을 테고 수권 행위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개념 정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야, 너 나 대신 가서 법률 행위 좀 해라 라고 하면 을이 무조건 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을이 아니 왜 나한테 일을 시키십니까? 내가 일을 해드리면 뭐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합의가 있겠죠. 아니면 아예
갑이 자기 회사 직원인 을한테 야, 나 사장 대신 네가 가서 저희 가서 계약하고 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리의 내부적 기초관계는 혹시 고용이든지 고용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도급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위임관계라도 내부적으로 있을 거예요. 이 법정대리의 내부적 기초관계는 아마 부부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거든요. 부부는 아니고 부부입니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을 거라고요. 뭐 이런 관계가 내부적 기초관계인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관심 밖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인 내부적 기초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요게 지금 예, 요걸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근데 을뿐만 아니라 같이 A라든지 B라든지 아니면 C라든지 D도 내부적으로 갑이 회사 사장님인데 얘네들을 고용했대요. 아니면 얘네들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냥 고용으로 보시자고요. 한꺼번에 채용공고에서 한꺼번에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을 했고 직무교육시켜서 최종 선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다 우수하니까 최종 선발했을 텐데 내부적 기초관계는 전부 고용관계입니다. 갑이 사장이고 직원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고용을 했어도 업무 부여는 각각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일을 하고 너는 가서 이 일을 하고 너는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너는 뭐 해라 해서 업무 부여하는 행위가 각각 뭐 하는 거죠?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나는 사장이니까 네가 나 대신 가서 이런 거 하는 거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다. 수권 행위다. 수권 행위는 그러니까 갑이 저 대리인들에게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줄수예요. 줄수. 그 갑의 행위인 거예요. 수권 행위는. 그래서 내부적 기초관계는 고용관계고 그로 인해서 수권 행위가 있으면 얘네들이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B는 아니 나는 나가서 외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근을 시키네. 그러면 업무 부여에 대해서 아 싫습니다. 전 그거 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권 행위는 본인이 하는 단독 행위겠지만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권 행위예요. 자, 내부적 기초관계가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수권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권 행위의 독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 기초관계를 발생시키는 수권 행위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이걸 수권 행위의 독자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수권 행위에 쫓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갑하고 을이 있죠. 자, 수권 행위하고 내부적 기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거 내부적 기초관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수권 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으니까 수권 행위가 있겠지만 원인된 법률관계에 반드시 쫓아다니는 건 아니다. 그 말은 언제냐면 이 사람이 고용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을 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여기다가 A를 채용을 하면서 할게요. 갑이 A를 채용하면서 채용 조건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대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한테 대리권까지 수권행위까지 한 거예요. 수권행위까지 해서 대리인 자격으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겠죠. 많이 했는데 나중에 A의 박사학위가 가짜였다는 게 들통이 났다. 피박이었다는 거죠. 피박, 페이퍼 박사 있잖아요. 종이로만 박사. 그래, 가짜로 위조해서 학위를 갖다가 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둘 사이의 고용관계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요. 처음부터 고용이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근데 수권행위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대리인으로서 한 이 대리행위가 전부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권행위는 그래도 유효였다가 내부적 기초관계가 종료되는 그 순간서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야 이 대리인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고 거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권행위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고 원인된 법률관계가 있으니까 수권행위가 있었겠지만 원인된 법률관계에 끌려다니지도 않는 행위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또 거기다가 무인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아시겠죠? 이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라 그랬죠? 본인이 하는 행위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숙권행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대리권은 이렇게 해서 발생했대요. 그러면요, 대리권이 발생했으면 대리권의 범위를 봐야 되겠죠? 발생한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은 어디까지 법률 행위할 수 있느냐라고는 대리권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나눠서 법정 대리의 대리권의 범위와 임의 대리의 대리권의 범위가 조금 달라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따르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서 법률 규정, 즉 민법 규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민법 규정에 정해져 있는 행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임의 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너는 인사 담당자가 되라, 너는 회계 담당자가 되라, 너는 외근하면서 계약 체결해라, 너는 보안 담당자가 되라, 너는 청사 관리 담당자가 되라, 이렇게 업무를 각각 이렇게 부여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숙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 숙권행위가 보면은 사람이 성격에 따라서 숙권행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두리뭉실하게 숙권행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숙권행위 해석을 해보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도 있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도 기본적으로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 자, 이 말은 다시 이쪽에 와서 보면요,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가서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해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하는데,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갑이 이렇게 생긴 자기 집을 을한테 가서 네가 좀 팔아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3억 정도에 좀 팔아서 계약을 체결해 갖고 와라. 그럼 을이 가갖고 병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갑의 대리인 을로 왔는데 이거 3억에 사실래요? 라고 청약을 하는 거죠. 이게 능동대리야, 의사결정에서. 근데 이게 현장 가서 보니까 3억을 더 받을 수도 있겠더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4억에 사실래요? 3억 5천에 사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병이 살게요 라고 하면 병의 의사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 아시겠죠? 보통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하는 수동대리권이 있다. 그래요. 이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자는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고 해석해 주는 거죠. 이 말은 조금 더 해석을 하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있답니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어야 되겠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건 계약의 내용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잔금을 수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잔금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줄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요거하고 관련돼서, 그럼 매매계약 체결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졌다라고 해서 성립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을 구제를 하는데, 이렇게 해줘도 범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 범위가 분명치 않아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 제118조에는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해놨는데,
대리인은 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하면 대리인은 법률행위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관리행위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관리행위는 잘 보이게 투명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이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행위인데 이걸 보존행위라고 하고 이걸 이용행위라고 하고 이걸 계량행위라고 합니다. 이 보존행위나 이용 계량행위인데 이 보존행위는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고 이용행위는 사용치 않는 물건 사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고 계량행위는 현재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를 계량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합니다. 제한 없이 현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다 해요. 무제한 하다 보니까 썩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처분행위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용이나 계량행위는 혹시 물건이나 권리일 수 있는데 이 물건이나 권리에 성질이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건이나 권리에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용 계량을 위한 보존을 위한 처분이 아닙니다. 이용이나 계량을 위한 처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계량이 불가능한 행위하고 보존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요걸 보셔야 되겠죠. 예, 여기서는 요걸 봐야 되고 여기서는 뭐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요게 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요. 자, 그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치 아니한 대리인은 이런 정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은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대리인도 일정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걸 대리권의 제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대리권의 제한은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계약은 갑하고 상대방 병이 있어야 되는데 갑의 대리인 을이 상대방 을로 되는 거죠. 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건데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해야지 대리인이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법률행위한다.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는 을이 혼자 다 쓰는 거예요. 혼자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이 씁니다. 매수인으로서 을이 씁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깎아주겠죠. 이거 3억짜리인데 얼마 깎아주실래요? 90%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쌍방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쌍방대리는 갑과 상대방 병이 있는데 갑의 대리인도 을이고 상대방 병의 대리인도 을일 때 이게 쌍방대리다라고 하는데요. 을이 갑의 이익을 만들어주면 병에겐 손해가 생기는 건데 알고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 반대 을도 마찬가지죠. 을이 병에 이익을 만들어주면 갑에게는 배임행위가 되는 거죠. 이건 배임행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허락을 했대. 처음부터 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답니다. 그죠? 누가 허락했다고요? 본인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보다는 본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암기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본인이 허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단순한 채무변제 있죠? 단순한 채무변제.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익에서 주식의 명의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게 주식의 명익에서 그 다음에 등기신청이죠. 법무사의 단순한 등기신청 이런 것들은요. 본인이 허락한 거 말고 나머지 여기 세 개 채무변제, 변제기 도래한 채무변제 이거는 확정된 채무를 단순히 이행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계서라고 하는 건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식을 팔았나 봐요. 너 가져라 라고 아니면 증여했대요. 그럼 이름 바꿔주는 건 딴 사람에게 팔았어도 대리인이 가서 이름 바꿔주는 거 아니냐고요. 원래 정해진 채무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해요. 다만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는 변제, 채무이행 이런 건 안 되겠죠. 여긴 새로운 이해관계 생길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법무사의 등기신청도 마찬가지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을이 마침
좀 뭐였어요? 법무사였단 얘기죠. 그럼 법무사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등기하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같이 등기해도 큰 문제 없다 그런 얘기죠. 쌍방 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금지인데 본인이 허락한 경우나 단순한 채무 이행인데 채무 이행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본체 주등 그래요. 그냥 속된 말로 본체 주등이가 세면 금지된 것도 하게 한다. 뭐 이래서 조금 험한 말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무권 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대리권의 제한이었었는데 대리권의 제한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대리권의 제한은 공동대리의 제한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공동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일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됩니다. 여기 또 원칙은 각자 단독대리입니다. 두 사람의 대리인이 있어도 각자 단독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가 공동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공동으로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할 때는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다든지 법률 규정에 공동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되고 친권의 행사는 부모가 혼인 중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숙권행위 하면서 공동으로만 하라고 정해놨대요. 이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공동의 의미는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시의 공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했으면 표시는 각자 단독으로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동대리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해서 전달하는 대리가 능동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능동대리는 반드시 공동으로 하지만 수동대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만 하는 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는 이것도 각자 단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래서 수동대리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대리권의 남용이에요. 대리권의 남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건 배임적 대리 행위가 있었다. 대리인이 배임적 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대리권의 남용은 칸이 좁으니까 여기까지 얼른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가시면요. 115페이지에 대리라고 하는 거요. 대리라고 하는 거. 거기 보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직접 법률행위하고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다. 여기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하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 하고 밑에 맨 밑에 줄에 대리의 특징은 법률행위 당사자와 그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 있어요.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내용이 같은 말인데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저렇게 좀 풀어서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여기 보시면 임의 대리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두 개, 세 개 이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사적 자치 확장이고 법정 대리 같으면은 미성년자의 부족한 부분을 법정 대리인이 채워주니까 사적 자치의 보충 기능이 있다. 그래서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이 거기 지금 설명이 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 보충,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의 확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대리의 삼면관계는 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 군데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대리의 본질 그래요. 대리의 본질은 뭐냐. 대리는 누가 하는 법률행위냐. 제가 뭐 몇 세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의사결정도 하고 대리인이 표시까지 다 하잖아요. 다만 대리행위 할 때는 대리인이 의사결정 표시 다 하지만 나는 갑을 대신해서 온 을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의사결정 의사표시는 내가 했지만 법률효과는 갑에게 귀속됩니다 라고 표시를 했고 상대방도 그걸 알고 그렇게 하자
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가볍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는 대리인의 행위다. 그래, 대리의 본질에 관해서는 대리인의 행위를 보고 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뭐 누구의 행위를 보느냐, 그거 이론적인 거 다 치워버리고 그 밑에 맨 밑에 보니까, 예, 그러나 대리인 행위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요것만 하나 그냥 보십니다. 대리와 구별해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 대표, 법인의 대표 얘기하는 겁니다. 사자. 사자는 이거 뭐 문제가 나온 지 벌써 한참 됐는데 이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사자라고 하는 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가서 전달하면서 심부름만 하는 자를 사자라고 해요. 사자는 그냥 단순한 심부름꾼이에요. 기본적인 차이는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고 표시까지 하지만 사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와서 전달만 하는 거예요. 이걸 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간접대리든지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건 우리 계약법에서 보면 되는 거고요. 넘겨보십니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118페이지에 나오는데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복잡하게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불사신은 대리 없다. 불사신 X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불사신의 대리 없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고요. 대리의 종류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능동 대리, 수동 대리가 있잖아요. 대리 행위 할 때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 대리, 유권 대리는 그냥 대리라고 하고 대리 행위 할 때 대리권이 없었으면 무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누어진다. 큰 의미 없습니다. 이때는 거 한번 봤다는 걸로 충분히 만족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리권이죠. 대리권이다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넘겨보실게요. 수권행위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수권행위는 무명계약이다. 아, 이거 너무 이론적인 거 다 빼버리세요.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과 구별이 된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외형상 한 개의 행위로 동시에 행해질 수도 있고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이건 무슨 말이 이상해졌는데 일단 수권행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수권행위는 내부적 기초관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수권행위는 어떤 행위다?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내부적 기초관계가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각자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권행위는 독자적인 행위고 수권행위가 내부적 기초관계가 소급해서 소멸한다라고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항상 장래를 향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원인된 법률관계에 끌려대지도 다니지도 않는다. 그래서 무인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하고 다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묶어놓고 나하고 다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그냥 하나 써놓으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답니다. 거기는 무슨 뭐 핵심 판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관한 판례도 아니에요. 그럼 이 수권행위라고 하는 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다 뭐라 그랬어요? 분류식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률행위는 전부 분류식행위이기 때문에 분류식행위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오면은 분류식행위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죠.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들이 뭐 가하고 그 밑에 나 있는데 대부분 판례에 나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 이야기는 능동대리권이 있으면 수동대리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내용이고 한번 넘겨보시면요. 한번 넘겨보십니다. 자,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고 잔금 받을 때 이전 등기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고 다만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소멸시킬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계약 성립시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1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나 판례 보시면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고 봐야 한다. 그 나는 별표해 놓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가면 양쪽 가로 나, 저 판례 법에 밑에 보면 나가 있죠. 그래서 보존행위의, 예, 보존행위 내용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은 보존 이용 계량행위 등 이른바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처분행위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존행위 두 번째 줄 나오잖아요. 그 보존행위의 종류가 첫 번째 줄에 있는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줄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다. 이걸 보존등기라고 해요. 소멸시효 중단, 건물의 유지, 보수, 수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보존행위입니다. 그거 다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용 계량행위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예금을 찾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은행 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줄쳐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위반됐다. 이 행위에 위반됐다라고 하면 그 위반 행위는 무효로, 저, 무권 대리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오른쪽 페이지에 갑니다. 그래서 제118조 위반의 효과 그 줄쳐놓으시고 밑으로 세 번째 줄 가시면 무권 대리로 되어까지 줄쳐놓고, 무권 대리로 되어 그거 줄쳐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나오는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되는데 124조의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반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의 허락이 있든 없든 채무이행은 가능하다. 그게 이거예요.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나머지 세 가지가 채무이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 지금 펼쳐놓은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다.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넘겨보시면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승낙이 아니고 허락입니다. 허락. 예. 허락은 처음부터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주는 거고 승낙은 요청해서 받는 게 승낙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지 채무이행인데 채무이행의 경우에는 뭐야? 그 밑에 나오죠. 주식의 명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거죠. 예. 그 채무변제, 변제기 도래한 채무변제 이런 것들인데요. 예, 그 채무 이행 중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예컨대 대물 변제, 이거 동그라미 X, 기한 미도래 채무 동그라미 X, 다툼이 있는 채무 이런 거예요. 다툼이 있는 채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그 단어 문장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란 뜻입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시해 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의 효과도 무권 대리가 됩니다. 무권 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공동 대리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그래요. 원칙은 각자 단독 대리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가능한데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그래서요. 여기서 공동의 의미는 두 번째 줄 의사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의사표시의 의사 빼주시고 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한다. 의사표시는 의사라고 하는 단어와 표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공동 아니라 표시의 공동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의사자는 그냥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대리인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공동대리인 중 한 사람이 표시하더라도 의사결정이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면 유효한 겁니다. 이걸 위반했다. 그래서 공동대리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권한을 많이 넘은 거죠.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수동대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고 단순히 받기만 하는 거니까 수동대리는
공동대리의 특약이나 특칙이 있어도 혼자서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 여기서부터는 예,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칠판 지우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